투자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MBN골드 김명진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반도체 주들이 정말 강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15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갔다가 지금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8%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단숨에 지금 17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 8%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주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 지수도 지금 1.52% 정말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어제 젠슨황 CEO가 골드만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HBM에 대해서 변함없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명진 매니저님,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안심하고 사봐도 되는 것인지,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생각보다 덜한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불기둥을 뿜고 있거든요. 네. SK하이닉스에 베팅을 해볼까요? SK하이닉스의 베팅도 괜찮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특히나 이제 6만 원과 5만 원 선에서는 뭐 10년 평균 PBR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하단 부분이 1.2배예요. 근데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1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의 이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저렴하다. 그래서 6만 원에서 5만 원 선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역시도 트레이딩 전략 굉장히 좋은데 좀 나는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과 좀 빠른 수익률을 원한다면 SK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뭐 연평균 나중에 이제 뒤로 놓고 보면 연평균 한 7%에서 8% 수익을 주는 굉장히 좋은 장이지만 매번 오르지 않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오르는데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그렇다라는 건 종목이 한번 움직일 때 크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난 빠른 수익률을 원하고 좀 액티브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은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밸류에이션이 지금 0.8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수준이라서 모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대부분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까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무래도 PC, 노트북 이쪽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게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전체 디램 매출의 한 35%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스마트폰이 한 30%, PC와 노트북이 20%, 그리고 가전이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하면 전 세계 디램 시장의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70%가 넘어요. 그래서 디램은 거의 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시장까지 살아나면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한 표를 들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어제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가 바로 블랙웰인데요. 출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뭐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밀려드는 주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젠슨황 CEO가 덧붙였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HBM 연관된 종목들을 봐야 될지, 만약에 이 블랙웰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라면 연말쯤에 다시 한번 좀 HBM의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의견이 어떠실까요? 뭐 당연히 HBM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IT,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쪽의 반도체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도 신제품 나왔을 때만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지 이게 예전처럼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과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근데 이거의 모든 것을 이 마중물이 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HBM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HBM에 들어가는 D램, HBM이 들어가는 장비, 뭐 소재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HBM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이닉스가 8% 오르고 삼성전자는 1.5% 정도밖에 못 오르는 것은 엔비디아, 블랙엘, 뭐 오라클이 10만 개 이상 선주문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꼭 블랙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품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는 매출을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HBM 관련된 것만 봐야 되고 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HBM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미국 대선 테마주를 한번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대선 TV 토론회 이후 오늘 시장에서도 해리스 트레이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지금도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퍼스트 솔라가 한 15%,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인 우라늄 에너지가 한 11.9% 상승세를 보였고요. 왜 이제 상승했냐면 해리스 부통령이 나중에 이제 미국의 에너지의 미래는 좀 다변화돼야 된다. 다양한 에너지의 의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미국 증시의 이제 상승분을 다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우라늄 에너지도 거의 뭐 12%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퍼스트 솔라도 한 15% 올랐는데 미국의 이제 태양과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분기 실적을 보니까 3분기보다 4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또 대선 토론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약간 좀 승기기를 잡았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테마가 충분히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리튬 생산 관련돼서 알버말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올랐어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이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이제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리튬 생산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관련돼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알버말도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 신재생하면 2차 전지까지도 곁들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또 해리스 모멘텀을 안고 상승하고 있는데 해리스 수혜주 많은 종목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뭐 태양광 풍력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헬스케어에서 의료 AI 쪽도 꼽히고 있던데 어떤 섹터에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 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미국에서는 퍼스트 솔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죠. 한 15% 정도 강세를 띄웠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본다라면은 태양광 쪽보다는 오히려 풍력 쪽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어쨌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1기 정부입니다. 바이든에 이어서 정권을 이어받는 것이지만 또 재선을 노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 정권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진 건 아니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는 본격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왜 풍력이냐? 미국은 지금 대규모 풍력 단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 풍력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풍력주들에 대해서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SK이터널스 그리고 뭐 그 CS윈드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다라면 실적은 아니지만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2차 전지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2차 전지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시장의 눈이 다 해리스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직 미국 대선이 뭐 두 달이나 남았고 여전히 박빙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때 트럼프 수혜주를 담아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이런 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이라도 좀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고 미국 시장이 사실 벤치마크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 어제 다 움직였던 게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해리스 관련된 종목도 움직였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해리스 수혜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관련들보다는 지금은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수혜주를 미리 담았던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 세워
세워볼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미국 빅테크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정리를 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선과 관련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랜만에 자동차 섹터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 바로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연일 휘청이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이런 자동차 대장주들 흐름이 진짜 좋지 않아요. 매일매일 지금 외국인이 매물 폭탄을 내놓고 있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띄고 있는 것이 어찌됐든 이제 환율적인 측면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1330원 이하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어쨌든 이번 분기 8월 달부터 환율이 최소 한 40원 정도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80원 전후에 있다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영업이익에 조금은 부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고, 또 뭐 이것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약간 이제 노조 파업도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수출이라든지 혹은 내수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또 실적 피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현대기아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이거 피크 아니야? 피크 아니야? 했었던 것들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았던 거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 실적 흐름들에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설사 약간 실적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판매 급감보다는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요소에 의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라면 오히려 주가는 그때가 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좀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현대차와 기아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 테마 안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자율주행 테마가 있습니다. 투자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자율주행 정리하면서 여전히 연속성 있는 테마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김병재 매니저님, 네.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어요. 네.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까요? 아니면 지금쯤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 인베스터데이에서 밝혔거든요. 10년간 36조 전동화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진짜로 수혜 종목들이 있고 수혜가 안 받는데 이제 테마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가 이제 전동화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6년 말에 SDV 관련된 차량을 본격화해서 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밝혔어요. 그 전에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할 건데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 개발도 3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총 이제 투자 금액을 본다면 10년간 120조를 현대차가 투자한다고 했고 키워드를 설명드리면 하이퍼캐스팅,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된 종목들을 진짜 수혜 종목들 한두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런 종목들 이슈 있을 때마다 트레이딩 전략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수혜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본다면 어떤 특징주를 좀 꼽아주실까요? 사실 뭐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요, 좀 대형주이기도 하고 주가가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현대오토에버가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지 않을까. 현대그룹 관련된 이제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모트렉스도 역시 뭐 현대 관련된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와 모트렉스를 콕 집어서 종목 옥석을 가려주셨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연속성 있는 시세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이 두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지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경쯤부터 로봇주들이 지금 급하게 또 상승하면서 이 투자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봇핏 매뉴얼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지금 로봇주들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엔젤 로보틱스가 15%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에브리봇도 13%, 유일 로보틱스 10% 넘게 뭐 다른 로봇 종목들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보핏 네. 매뉴얼이 지금 나왔어요. 로봇주들 5장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최근에 자율주행 테마주라 로봇주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뭐 자율주행 테마주와 로봇주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사실은 뭐 보핏이라든지 또 애플이 뭐 제가 보기엔 로봇은 아닌데 또 로봇 관련된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속성을 띄지 못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뛰려고 했는데 시장이 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바람에 같이 좀 무너졌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권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슈가 있을 때 좀 반등 탄력도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좀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선 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2차전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은 상당히 큰 섹터인데 아직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한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는 로봇주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종목들의 옥석 가리개가 필요하다. 감속기로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로봇주 위주로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엔터주. 어제 또 뉴진스가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낙폭 과대에 있었던 모든 업종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엔터주만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투심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어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으로 민희진 대표의 복귀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김병준 매니저님, 네. 엔터주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바닥권에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지금 엔터주 말고 투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국향 앨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역성장을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엔터주를 본다기보다도 뭐 다른 종목들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서도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휴먼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이제 리스크인데 이게 엔터 산업에선 또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지금 뭐 매출도 역성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려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엔터주 외에 다른 쪽을 볼 만한 군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좀 콕 집어서 엔터주 대안으로 좀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 어떤 섹터를 꼽아주실까요? 사실 오늘 반도체가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반도체가 주가가 좋았는데 바이오는 아직 안 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잠시 후 매수했는 종목이 혹시 제약 바이오이실까요? 그죠. 제 눈을 보셨네요. 네, 매수의 눈을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또 오늘 매수하는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핫슈핑이 영화관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핫슈핑에서 뭐 파산핑이라는 이런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최근에 SMG 엔터가 이 영향의 우상향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네. 핫슈핑을 제가 파산핑이라고 하니까 크게 웃으셨어요. 많이 또 파산핑 하셨나 봐요. 저는 두 번 봤습니다. 두 번이요? 핫슈핑을 두 번이나 보셨어요? 2주 연속 봤고 네. 이번 주에도 다행히 저는 빠지고 저희 와이프만 애들 데리고 와서 보기로 했는데 네. 어쨌든 아이들은 계속 뭔가 몇 번을 봐도 본인이 재밌게 느끼는 걸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00만 명 돌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 역대 이제 3위인데, 충분히 전 200만 명은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추가적으로 또 추석 연휴가 좀 있다 보니까 더 흥행은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행이 더 늘어난다라면 SMG 엔터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지금은 좀 일정 부분이 좀 선 반영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약간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슈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흥행이 얼마나 또 계속 되고 있느냐의 후분들,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어떤 흥행 강도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해외 판권 이제 수출 소식입니다.
특히 이거는 뭐 전혀 그 전에 어떤 그 티니핑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안 봐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스토리고요. 또 상당히 좀 잘 완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신흥국 쪽에서도 충분히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수출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관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주가는 또 2차, 3차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SAMG 엔터가 콘텐츠주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눈에 띕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일부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 다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 순서죠. 매수해 놓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다 낙폭 과대인데 이 안에서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만한 탑픽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주 매니저님, 아까 제약 바이오 종목을 준비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반도체가 주인공이지만 다시금 제약 바이오가 주인공이 올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탑픽주 매수해 놓은 종목은요?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라는 ADC 플랫폼의 대장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갔거든요. ADC 플랫폼의 장점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암이라든가 난소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적응증을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고형암에서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된다면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월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암에 이제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는 ADC 플랫폼 두세 개를 개발해서 그걸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수년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리가캠바이오가 그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CB84라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목표 시장이 2030년까지 5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과 파트너사로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으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3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주 매니저는 리가캠바이오. 이어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뭐 오늘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HBM 중심으로 해서 시장 성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물론 젠슨 황의 말을 100% 믿진 않지만 뭐 가장 시장에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관련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어쩌면 3분기 실적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상의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사업 부분이.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8% 정도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20만 원을 열어놓고 있고요. 13만 원이 앞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정 시 적극적으로 분할매수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리가캠바이오 오늘의 매수해놓은 종목이었습니다. 오후장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